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어떤 뒤에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거냐면요.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기에 앞서 한 메신저가 와서 그 구원자의 기회를 예비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요단강에서 설교를 했어요. 요단강에서 먼저 앞서와서 설교를 하고 있었대요. 예수님은 무엇이셨죠? 네, 예수님은 미 뒤따라서 오고 먼저 우선 요셉이 먼저 갔죠. 요한이 외쳤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분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의 행위를 돌이켜 나쁜 것들에서 떠나라! 세례를 받아라! 네, 세례를 어떻게 받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아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 옮길 자격도 없다.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너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연세 조용히 해. 연세야 조용히 해. 네. 연세가 집에 집어넣어서 뺏겨요. 요한 사람들에게 죄를 떠나 세례를 받으려고 전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맞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본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친절라는 단어를 받았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야말로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내 말대로 하라. 그것이 옳은 일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셨죠? 왜 그러실까요? 오빠! 뭐해? 이 사람들은 항상 뭐 블라블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죄를 대신 지어오라고 하셨나요? 오셨나요? 맞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노라. 그가 나를 아주 기쁘게 하노라. 사람들은 그래서 좀 뭔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비둘기가 내려왔죠. 아야.
적당하. 요한이 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 영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비둘기가 뭐랄까요? 세 번째가 비둘기처럼 생겼죠. 네, 오늘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좀더 다발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북도에도 안녕.